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를 안 쳐요. 안 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벌레 어떻게 먹냐? 벌레 먹어서. 근데 저희는 그런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이 농약 친 채소를 드실 분들은 그걸 드시고 안 드실 거면 그냥 그런 분만 우리 거 드시면 된다. 얘기하면은 그 설계하는 기법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구역을 다섯 군데로 나눠요. 다섯 군데. 네, 그래서 자기 집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머무는 데가. 그래서 1구역에는 가장 자주 가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키친 가든이라고 하는 게 부엌 옆에 있는 정원이어갖고. 네, 그리고 2구역, 3구역 되면서 점점 내가 덜 가도 되는 것들. 그럼 정말 5구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두릅. 주로까지 1년에 한번 가운데는 거. 그리고 까시 있어서 야생동물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을 가장 멀리 쉬는 거. 1년에 한번 가는 거. 그리고 험난한 것들. 사람보다는 야생동물한테 더 이로운 것들. 얘는 근데 저희예요. 네, 외국 파. 차이브라는, 아니요, 차이브라는 서양파. 네. 그래서 얘는 생선 구워 먹거나 할때 같이 먹고, 얘는 샐러드에다가. 아, 꽃도 먹어요? 네. 샐러드에다가 이거 해서 그냥 이렇게 예쁘다. 흩날려서. 차이브라고? 네, 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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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브가 아니고. 차이브. 자이브 아니고. 자이브 아니고. 얘가 토종밀이에요. 질서를 잡아줘야 될게 있어요. 이런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밭이 아니고 밭을 정말 카페나 키즈 카페처럼 공간으로 그래서 먹고 씻는 것도 같이 해보고 노는 것도 같이 하게끔. 우리 위에 손님들도 이제 오면은 저번 달부터 오신 손님들은 밭을 같이 나가거든요. 같이 나와요. 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왔는데 한 3주 연속 다 하고 싶대요. 그래서 첫날 오신 커플은 두릅 따러 갔어요. 자기는 두릅이 나무에서 난다는 거에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커플은 고사리를 거꾸로 산에 갔어요. 근데 왜 고사리가 초록색이냐고. 자기는 갈색인지 갈색만 봤는데 그거 고사리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고사리가 이렇게 열린 것도 있고 이제 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피는 것도 보고 이제 놀라고. 그날 원래 그 모닥불을 하고 주무시려 했는데 피곤해서 다들 못하겠다고. 너무 푹 잘 수 있다면서 여기.